Hello, welcome to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YouTube channel. 네, 벌써 15번째 강의죠. 이 EG4K 채널에서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그 핵심적인 그 영문법, 그리고 기초적인 영문법을 갖다가 취사 선택해서 그걸 좀 보다 쉽고 좀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영상 강의들을 갖다가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문문이라는 그런 영문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가의문문, 의문문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배웠죠? 비동사의문문도 배웠고, 일반동사의문문도 배웠고, 조동사의문문도 배웠고, 의문부사의문문도 배웠고, 벌써 네 가지 종류의 의문문을 배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할 때는 I was a student 또는 Am I a student? 이렇게 비동사 갖고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뭘 써서 만들었습니까?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물어볼 때는 Do you play the piano? Do you play the piano? 이렇게 물어보면 Yes, I do. I play the piano. 이렇게 do를 써서 do나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과거일 때는 did, 이걸 써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조동사도 그랬죠? Can I go there? 나 거기 갈 수 있나요? 가도 괜찮나요? 그럼 yes you can 이렇게 부가 yes you can 해가지고 이렇게 조동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Where are you? 육하원칙에서 왜,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 의문부사가 있었죠? 의문부사들 Who are you? 이랄지 When do you come? 넌 언제 오느냐랄지 Why is she crying? 왜 그녀는 울고 있냐랄지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의문부사라고 그랬습니다. 의문부사 How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문문들을 만들었을 때 그 의문문을 쓰고 거기다 더 뭘 첨가를 해서 부가한다는 것은 더 보탠다는 얘기죠. 더 보태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 더 보태서 의문문을 만드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이것은 일반 주어, 동사를 이루는 게 이제 평서문이죠. 평서문 그럽니다. 의문문은 question mark가 있는 거예요. 의문문. 이건 이제 의문문이냐면 평서문 거기다 뒤에다 덧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뒤에 덧붙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의문이라는 건 질문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한테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간은 원래 자기한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 회화에서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상대방한테 이 부가 의문문을 제시할 때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기가 앞에 말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그 사람한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런 부가 의문문을 쓸 수 있습니다.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문문의 이제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이 어떤 문장이 긍정문이면은 긍정문 부정의 부가문문을 사용한다. 이건 예를 들어 보면 쉽습니다. She's a doctor. 그는 의사이다. 그렇죠? 이렇게 긍정문입니다. She's a doctor. 긍정하는 겁니다. She is a doctor. 그러고는 안 그러냐? 그렇지? 하고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거나 내가 말한 것이 맞지? 하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그 확인에 대한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Isn't it? 그렇게 얘기합니다. She is a doctor. 이렇게 긍정문이면은 부정의 부가문, 부정. 이건 isn't, 부정하는 거죠. Isn't she?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뒤에 부가해서 붙였죠. 뒤에 부가해서 붙였기 때문에 뒤에 추가해가지고 부가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합니다. Isn't she? 만약에 앞에 문장이 부정문이면은 예를 들어서 He isn't a student.
He is not a student 그 말이죠. He isn't a student. He is not a student. 그는 학생이 아니야. 그래 놓고는 이런 부가 운물 때는 그렇지? 그렇지? Is he? Is he? 그렇지? 이렇게 물어볼 때는 긍정의 부가 음문문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부가 음문은 어떤 평서문 뒤에 음문문을 붙이는 것인데 간단한 음문입니다. 부가에 단순하게 간단한 음문문인데 그것이 앞에가 긍정문일 때는 부정 음문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앞에가 부정문이면 긍정 음문을 붙인다. 이건 뭐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그 자기가 말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그 방법입니다. 앞에 나온 문장의 주어를 대명사로 바꿔 사용한다. 자,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Tom is tall. Tom is tall. Tom은 키가 크다. 그렇죠? Tom은 키가 크다. 그러고 이건 뭔 문이니까 긍정문이니까 뭘로? 부정의 그런 부가 음모를 해야 되죠. 그러면 is not죠? isn't Tom 이렇게 해야 되겠죠? isn't Tom 해야 되는데 이때 앞에 나온 문장의 주어를 대명사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sn't Tom? Tom is tall. Tom은 키가 크다. isn't Tom? 다음은 키가 크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반복해서 앞에 나온 그 주어를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뭘로? 대명사로. 이건 3인칭 단수 남자죠. 그러니까 he로 바꾼 겁니다. Isn't he? 만약에 얘가 제인 같으면은 Jane is tall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Isn't she가 되겠죠? Isn't she? 이렇게 앞에 나온 주어를 대명사로 바꾸어서 부가 음문문을 만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부가 음문문 형태에서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대로 사용한다.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Mary can't swim. Mary cannot swim이죠. Mary는 수영을 할지를 몰라. 그러고는 이게 부정이니까 여기는 뭘로? 긍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can Mary? 그래야 되겠죠? Can Mary? Can Mary? 그런데 이게 아까 뭘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대명사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can she? 이렇게 can she?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can 이 동사를 그대로 썼죠. 그다음에 일반 동사의 경우는 do를 사용한다. 이건 뭐냐면은 they clean the room. 그들이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 부정 이건 긍정이니까 이걸 갖다 뭘로 부정으로 물어봐야 되죠. 물어볼 때는 뭘로 여기를 갖다가 cleaned day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일 경우는 do 동사로 바꿔 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cleaned는 clean의 과거니까 do 동사의 과거는 did죠? 그것의 부정이니까 didn't they? 자, 다시 합니다. They cleaned the room. 무슨 부정으로 해야 되니까 didn't clean죠? didn't clean.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뭘로? 두 동사로 뭘 빼고 이 동사 일반 동사를 빼고 이렇게 두 동사로 시제하고 인칭을 고려한다. 시제는 뭐예요? 시제 과거니까 didn't. 그다음에 인칭이니까 they didn't죠. they didn't. 그래서 didn't they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특별히 이건 항상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데요. less는 뭐뭐 하자 하는 거예요. 뭐뭐 하자 less는 뭐뭐 하자 하는 권유하는 겁니다. 권유하거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s go to swim 하면 수영하러 가자 그 말입니다. Let's go to swim. 수영하러 가자. 그러고는 에, 그럴래? 에? 내가 수영하자고 얘는 그걸, 안 그럴 그럴래? 이렇게 부가음을 만들 때는 그럴래 할 때는 shall we? Shall we? 우리 그렇게 할까? 그 말이죠. Shall we? 우리 그렇게 할까? 그냥 줄에서는 그럴래? 이런 것이고요. Let's go to swim. 자, 수영하러 가자. Shall we? 그럴래? 수영하러 가자. 그럴래? Let's go to study. 공부하러 가자. Shall we? 그럴래? 이렇게 언제든지 뭐든지 let's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는 뭘로? Shall we로 부가음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명령문 할 때는 부가음문은 윌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Close the door, 문 닫어 말이죠. Close the door, 이거 명령문입니다. Close the door, 거기다 부가음문을 붙이려면은 윌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 닫어, 알겠냐? 알겠어? 문 닫어, 문 닫어, 알겠어? 알겠니? 이렇게 예, 뜻으로 윌유라는 게 알겠니? 아, 알겠어? 내가 말한 걸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 윌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don't sleep here. Don't, 이건 이제 부정문이죠. 부정문이고 긍정문이고 이거 let's로 시작하는 거고 명령문일 때는 전부 다 shall we? 그냥 윌유 이렇게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이것도 don't sleep here. Will you? Will you? Don't sleep here. 여기 자지 마. Will you? 알겠니? 자지 마. 알게 알아듣겠어? 이렇게죠. 앞에 다른 그런 규칙에 따르자면은 close the door가 긍정문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Won't you? Will not you? Won't you?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명령문일 때는 그렇게 여기가 긍정이니까 부정을 쓰고 부정이니까 긍정을 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윌유를 쓴다. 그 다음에 let's 시작하면 언제든지 shall we를 쓴다. 됐죠? shall we. let's go to swim. shall we. 또 close the door. will you. don't sleep here. will you. 됐죠? 이게 부가음문입니다. 부가음문은 짧지만은 내가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확인하거나 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자, 부가음문 앞에 나온 그런 예들을 갖다 조금 모아봤는데요. He's a doctor. 그는 의사다. 그는 의사다 그 말이죠. 그녀는 의사다. 이건 뭐예요? 긍정문이죠. 그러면 뭘로? 부정으로. Isn't she? 이건 이미 앞에 주어가 보니까 주어가 대명사니까 그냥 대명사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Jane is a doctor 그랬으면은 Jane is a doctor. Isn't she? Jane을 she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뭐로 돼 있으니까 이미 대명사로 돼 있으니까 대명사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He is not a student. 그는 학생이 아니야. 그렇지. 학생이 아니야. 그런데 학생이 아니야. 그렇지. 내가 말한 것이 맞지? 그 말이죠. 그렇지. 그것은 is he. 얘가 부정이니까. 부정문이니까 이것을 갖다 뭘로? 긍정의 부가음문을 한 거죠. is he. 이것도 이미 뭐니까? 대명사니까 대명사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Tom isn't a student. 그랬으면은 is Tom 이렇게 해야 되는데 is Tom이 아니라 뭘로? is he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여기 나와 있네. Tom is tall. Tom은 키가 크다. 안 그래? Tom is tall. 안 그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 그러면 isn't he? Tom을 갖다 he로 바꾼 거죠. 그리고 부정이니까 is not. isn't는 is not입니다. is not, isn't he? 그 다음에 Mary can't swim. 이거 이제 부정문이죠.
부정문 Mary can't swim. 그러고 Mary가 3인칭 단수 she로 바뀐 거죠. Mary can't swim. Can she? Mary can't swim. Mary can't swim. Can she? 하고요. 그 다음에 they clean the room. 그들은 방을 청소했다. 그들이 그 방을 청소했다. 그러고 didn't they 한 건 왜 didn't가 됐습니까? cleaned가 과거니까 do에 원래는 they clean the room 하면 they clean the room 현재형으로 하면 do they가 되겠죠? do they 그런데 이건 they clean the room 과거형 그들이 방을 청소했다 그 말이죠. 했다. 그렇지 않니? 안 그래? 이렇게 할 때는 didn't they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때는 전부 다 isn't she 그 다음에 can she 이걸 갖다 끝을 올립니다. 끝을 올려요. Can she didn't say 우리가 아까 부가 말고 그런 의문 부사 있었죠. 의문 부사 예를 들어서 what time is it 또는 who are you 할 때는 그런 what이랄지 who랄지 where랄지 how랄지 이런 걸로 시작되는 그런 의문문은 끝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올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올리지 않고 심지어는 내리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Who are you? 이렇게 해요.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이렇게 What is your name? What 같은 부가 부사, 의문 부사가 들어가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부가 문문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는 부가 문문을 쓰라고 그랬죠. The room is clean. 그 방은 깨끗하다 그 말이죠. The room is clean. 그 방은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니까? 긍정문이니까 안 그래 해야 되죠. 안 그래 하면 뭐예요? Is not이죠. Is not. Is not은 뭐예요? Isn't. Isn't the room 그래야 되겠죠. Isn't the room 그래야 되는데 the room을 갖다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뭘로? 예. 대명사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the room is clean. Isn't it? Isn't it? 해야 되겠죠? The room이 3인칭 단수니까 it로 받은 거죠. Isn't it?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Tom isn't kind. 참은 친절하지 않다. Tom은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 안 그래? 아니, 안 그래가 아니라 그렇지? Tom은 친절하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긍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긍정, isn't의 긍정은 뭐예요? is죠? is. 그 다음에 is time이야 되죠? is time. is time이야 되는데 주어를 갖다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대명사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time은 뭐예요? 3인칭 단수니까 is he가 되겠죠? time isn't kind. is he? is he? 그 다음에 you can swim. 너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수영을 할 줄 안다. 수영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can의 부정은 can not이죠? can't죠? can't you? 그 다음에 she likes cat. she likes cat. 그녀는 무엇을 한다?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건 likes니까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뭘로? do나 does로 바꿔야죠. she likes cat. does로 바꿔야 왜 does로 바꾸냐면 3인칭 단수니까 does입니다. like에 해당하는 do가 만약에 I like 하면은 do I? do you? 뭐 이렇게 하지만은 3인칭 단수니까 does she? 이건 대명사니까 바꿀 필요가 없고요. does she? she likes cat. 이것은 이제 긍정문이니까 does가 아니라 doesn't she가 되었죠. doesn't she? 안 그래? doesn't she? 조금 이따 정답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the students didn't sing. 그 학생들은
노래를 하지 않았어. didn't는 과거죠? 과거.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긍정이 돼야 되죠? 긍정이. 그러면은 didn't의 긍정은 뭐예요? did죠? did. 그 다음에 the students는 대명사로 바꾸라 했으니까 they가 되겠죠? did they? did they? did they? 아, 그렇지? 그 학생들은 노래를 안 했지? 그렇지? did they?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알맞는 부각문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이 중에서 Jacob practiced the piano. 제이콥,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 야곱을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제이콥 practiced the piano. 제이콥이 피아노 연습을 했어. practiced 과거죠. 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긍정이니까 이거는 부정으로 물어봐야 되죠. 안 그래? 하고 안 그래? 하고 물어봐야 되죠. 그럼 practice가 뭐니까?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뭐가 됩니까? did가 돼야죠. did. 만약에 제이콥 practiced the piano 하면은 현재형이니까 does. practices가 되겠죠. 그때는. 그래, does가 되겠지만은 이건 practiced 과거니까 did가 되죠. did. 그리고 여기는 뭐니까 긍정문이니까 뭘로? 부정으로 해야 되니까 didn't, did not. 그러죠. 그 다음에 제이콥이 뭐죠?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남자. 그러니까 he. 그래서 Jacob practiced the piano. 부가원을 만들면은 didn't he? didn't he?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you're Sam. 너는 you're는 you are, you are를 줄여서 you're 단축형이죠? you are Sam. 너는 Sam이지? 너는 Sam이다. 너는 Sam이다. 긍정이죠? 안 그래? 안 그래? 너 Sam이지? 안 그래? 라고 그러면 뭐예요? 안 그래? You are Sam이니까 I의 부정은 뭐예요? Are not이죠? Are not. Are not을 줄이면 aren't. aren't. 그 다음에 You aren't you? 안 그래? 너는 Sam이지? 안 그래? You're Sam. Aren't you? Aren't you? Do는 어떻대? 일반 동사일 때 do를 쓰고요. 이건 뭐예요? 비동사죠. You are. 그러니까 I의 부정형인 aren't you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주시오.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뭐가 틀렸나 봅시다. Let's go to a movie. 자, 영화나 보러 가자. 영화나 보러 가자. 그럴래? 할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Listen. We do? Do we? 이건...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Shall we? 라고 그랬죠. Shall we? 야, 영화 보러 가자. Shall we? 예, 그럴래? 야, 영화 보러 가자. 예, 그럴래? Shall we?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stand up. Stand up은 뭐예요? 일어서. 일어서는 명령어죠. 명령문입니다. Are you? Are you? 자, 이런 명령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문은 언제든지. 긍정이건 부정이건 will you라고 그랬죠? will you? stand up. will you? 일어서. 알겠니? 근데 일어서라고 하는 것 알아듣겠니? 그 말이죠. 일어서. 알겠어? 일어서. 알겠니? 그 다음에 don't move는 이제 부정이죠. 부정. don't move. 이거 이제 don't move는 will you 대신에 will not you. will not you를 will not을 won't라고 합니다. will not을 won't. 그러니까 won't you? 이렇게 앞에가 부정이니까 이게 따라서 부정으로 할 것이냐? 안 그렇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명령문은 긍정이건 부정이건 언제든지 뭘로? will you라고 그랬죠? will you? don't move. 움직이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이걸 will you 그랬어요. 알았어? will you? 그 다음에 let's go movie 이렇게 뭐뭐 하자 그럴 때는 뭘? shall we? 자, 영화 보러 가자. 그럴래? 영화 보러 갈래? 그럴래? 할 때는 shall we 하고 그 다음에 명령문일 때는 그대로 갖다가 뭘로? will you? will you? 알았어? 그렇게 할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그 말이죠. will you? 이렇게 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답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the room is clean. 그방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clean이 긍정이니까 is not clean이죠. is not clean. is not을 줄이면 뭐예요? isn't. isn't a room? 해야 되는데 the room이 3인칭 단수니까 isn't it? 그랬죠? the room. isn't the room입니다. isn't it? 아, 그 다음에 Tom is kind. Tom is kind. isn't니까 is not kind이죠. 긍정문이죠. 아, no, 부정문이죠. 부정문이니까 부가문문은 긍정으로. is not의 긍정은 뭡니까? is죠. is. 여러분 is Tom 해야 되죠. is Tom 해야 되는데 Tom이 뭐니까 3인칭 단수니까 is he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Tom isn't kind. Is he? 그 다음, you can swim. 너는 수영을 할수 있다. 수영을 할수 있다. 이 can은 그냥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정형이 돼야 되니까 can not이고, cannot you. 그 다음, you는 이미 대명사니까 바꿀 것도 없고요. 제임스 같은 거나 제인이 붙었거나 하면은 이제 she나 he 같은 걸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건 you니까 대명사니까 그냥 cannot you. cannot은 can't죠. 줄여서 can't you? You can swim. Can't you? 너는 수영을 할수 있어. 안 그래? Can't you? 그런 거고요. She likes cat.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해. She likes cat. 현재형이죠? 그러면 likes가 현재형이니까 이건 do라고 봐라 그랬죠. do로 바꿔야 되는데 likes는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니고 does죠? does. 그 다음에 이건 긍정문이니까 부정, 부가문이 되니까 does not은 doesn't죠. 줄여서 does not은 줄여서 doesn't. 그 다음에 여기 she는 이미 대명사니까 그냥 쓰면 되고요. She likes cat. Doesn't sh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students didn't sing. 학생들은 didn't sing. 노래를 하지 않았다. 안 했다. 그럼 여기는 didn't니까 didn't의 반대는 뭐예요? did죠? did they? 그 다음에 the students를 뭘로 받더라? they로 받더라 그랬죠? did they? did they? 그 학생들은 노래를 하지 안 했다. 안 했다. 과거입니다. 그렇지? 그 학생들은 노래를 안 했어. 그렇지? The students didn't sing. did they? 그렇지? 그 다음에 의문문을 고르라고 그랬죠. Jacob practiced the piano. 야곱은 피아노 치는 걸 연습했어. 피아노 연습을 했어. 그건 뭐예요? Practice the 과거니까. 그러고 practice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do로 해야 되죠. do의 과거형은 뭡니까? did죠. 그러면 did he인가? didn't인가? 이게 뭐니까? 긍정문이니까 부정으로 해야 되죠. Jacob practiced piano. Didn't he? Didn't he? 그 다음, you're Sam. You are Sam이죠? You are Sam. You are Sam. 그러면, you are Sam이 뭐예요? 긍정이죠? 긍정이고, 그러면 부정으로 하려면, I의 부정은 뭐예요? are not이죠? are not은 앞에서 안 뜨고요. you는 이미 뭐니까? 대명사니까, aren't you? You are Sam. Aren't you? 너 쌤이지? 안 그래? 너 쌤이지? 안 그래? You're Sam. Aren't you? 2번을 고르고요. 바르게 고쳐 쓰라는 부분. Let's go to a movie. 자, 영화 보러 가자. 그럴래? 할 때는 뭐라고? Shall we? Shall we? Shall we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tand up. 일어서. 명령문이죠. 그럴 때는 뭐예요? Will you? Will you? 그 다음에 don't move. 움직이지 마. 이건 부정형 명령문이죠. 부정형 명령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건 부정이건 이렇게 명령문에는 전부 다 will you라는 부가문을 쓰라고 그랬죠. 이것도 will you? Don't move. Will you? 그랬죠.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문법을 배운 사람도 별로 이것은 문법에서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많이 쓸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 시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일상생활, 이건 회화에서 많이 이런 걸 쓰니까요. 회화에서 많이 쓰고 특히 자기가 얘기해놓고 상대방한테 그렇지? 안 그래?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많이 쓰이는 그런 형식의 영문법이니까 이 부가 음문문을 잘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부가 음문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제작한 이화국이고요. 이화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학습 사이트에 가면은 지금 이 강의를 제작하는 도중에는 다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계속 올려가면서 유튜브에 올려가면서 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강의가 74강의가 다 완성이 되면 그때는 모든 강의들이 전부 다이제 학습 사이트에서 링크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뭐 해야 됩니까? EG4K 또는 이화우 교수 이걸 쳐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어디로 아니 구글에서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또 다시 뭘 해서 검색어를 쳐가지고 해시 한 거죠 해시태그 EG4K 또는 이화우 교수 쳐가지고 거기서 또 무슨 강의 골라가지고 또 클릭을 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 홈페이지에 가서 하면은 쭉 하니 링크 얻을 수 있도록 그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EG4K 115강 하면 이것이 부가음문 EG4K 115 하고 부가음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115강이가 부가음문이라고 거기에 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놓고 뭔말 하면은 클릭 하면 바로 그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에 그 강의가 뜨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학습 사이트에서 공부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편리하게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건 전부 다 무료로 제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주변에 널리 알려가지고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좀 고통 없이 팬데믹 때문에 고통이 많은데 영어 공부라도 좀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다시 들어올 것이죠. 116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